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 남아 있습니다. 9월 FOMC,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또 이를 앞두고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내일장 미리보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해리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또 정리를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2600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공방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전거래일 외국인 선물에서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도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강력하게 나오는 것과 동시에 기관에서의 현물 순매수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세의 연속성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뭐 국제 유가라든지 뭐 국채 금리라든지 불안한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여력보다는 아직까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좀 하락하긴 했어요.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4.2%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유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슈화가 되고 있진 않은데 미국에서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회계연도가 10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예산안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12개의 예산안 중에서 한 건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FOMC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 좀 강했잖아요. 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조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는 대형주에서 얼마나 잘 시장을 리드를 해주는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다만 FOMC 전에 시장이 강했을 때 그리고 파월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의 멘트를 쳐주지 않는다면 네. 시장은 그때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연속성이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물론 5G라든지 일부 섹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개별 테마라든지 이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연속성이 이전만큼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걸 알아요. 아, 이 섹터가 오늘은 강했는데 내일도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심리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서 윗거리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도 좀 꽤 깁니다. 한 6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추석 전에 강했던 섹터가 10월 이후에도 강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그 추석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9월은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은 섹터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관점을 취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또 상승을 한다면은 그 후에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유가 상승 리스크도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렇게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변압기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물론 뭐 시장을 주도를 하기에 주인공인 섹터는 아니에요. 주인공인 섹터는 아닌데 네.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섹터라든지 뭐 시장의 전망 그 섹터의 전망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변압기 섹터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변압기 섹터 쪽에서 급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8월 데이터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좀 급락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뭐 휴가라든지 뭐 생산량이 조금씩 덜 나오게 되면서 수출 지표가 좀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9월 지표를 보게 됐을 때 변압기 단가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변압기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8월에 15달러였으면 9월에는 확인된 걸로는 23달러,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변압기 PPI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PPI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는 변압기 단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변압기 쪽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쪽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노후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사우디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쪽에서의 변압기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단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그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제가 저번에 가지고 왔어요. 네. 네, 가장 직전에 갖고 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종목으로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네. 소형 변압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수출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대형 쪽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소형 쪽에 대해서도 단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Q단에서도 계속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 대해서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미국 쪽에서의 수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네.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변압기 섹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기로 봤을 때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했으면 약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100배, 순이익은 29배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 놨을 때 네.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네. 맞는 수치인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수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기업이 그러니까 연초부터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꾸준하게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지만 실적을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2년엔 18% 수준이었는데 23년 1분기에는 28%, 그리고 2분기는 42%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재룡전기라는 기업은 실적만 보았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특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도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가격까지 바로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종가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정말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재룡전기까지 오늘 다음 주 시장 대비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